가지 풍선 설교를 하겠습니다. 네, 이,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답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정답은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세상이 뭐 갑자기 뻥 하더니 생긴 게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또, 뭐, 하나의 이쁜 꽃도, 어떻게 아메바가 진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됐다 하고들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추측에 불과한 것이지,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늘에 있는 태양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저녁에 밤에 뜨는 달도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또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늘의 별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 땅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땅도 그냥 먼지만 펄펄펄펄 날리는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많은 풀과 그리고 거기에는 채소 그리고 나뭇잎 그리고 거기에는 열매 열매 밑에가 터져버렸어요. 위에도 올라가야 되는데 열매도 하나님 만드시고 온 세상의 모든 생물체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아주 단순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네. 자꾸 따지고 그러면 축복의 문이 닫혀버려요.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이 꽃을 만드시고 이쁜 꽃들이 피게 하셨어요. 꽃들이 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벌레들도 만드셨어요. 벌레들, 그죠? 이 세상에 벌레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또 새들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사실 벌레가 있으므로 꽃과 꽃 사이를 날아다니면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벌레가 있어요. 그리고 또 벌레가 너무 많아지면은 열매를 다 긁어먹으니까 새가 또 있어야 돼. 그래서 새들이 또 적당히 잡아먹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 벌레들도 만드셨어요. 벌레까지도 우리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 많은 법칙을 보면은 필요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필요하니까 만든 거야. 필요하니까. 그래서 벌레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벌레. 이게 뭘까요? 미나리. 어떻게 알았어요? 네, 그렇죠. 우와.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은 누가 만드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주신 분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많은 벌레를 만드셔서 이 벌레들에 의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우리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런데 이 벌레들을 만들고 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하늘을 헐 날아다니는 새들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벌레가 너무 많으면 열매까지 다 갉아먹어요. 그래서 적당히 또 하나님이 새 여러분들은 말하지 마시고 이 밤을 드세요. 왜냐면 목사님 설교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설교를 하면은 설교를 못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예쁜 새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새, 예쁜 새. 더 예쁘게 만들어요. 더 예쁘게. 그렇지. 이렇게 새들을 만드셨어요. 새.
이렇게 새들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동물들을 만드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귀가 길다란 동물도 만들고, 어떤 거는 코가 길다란 동물도 만들고, 어떤 거는 목이 길다란 동물도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참 여러 가지로 동물들을 토끼도 만드시고 많은 동물들을 이 세상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 사람은 여섯째 날에 만드셨다고 했어요. 근데 사람은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다른 거는 그냥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코에 숨을 불어넣으셨다고 했어요. 숨을. 숨을 불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생명을 만들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예,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보여드리겠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요한일서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사랑의 사랑. 예, 사랑이 충만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런 사람을 가지고 살아가야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요새는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하고 사람이 짐승보다 더 악한 자들이 되려고들 노력을 하죠. 요새 보면은 막 자기 자식을 막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때려가지고 땅에 묻는 아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아빠가 그렇다고 그러면 깜짝 끔찍해요? 안 끔찍해요?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 갈비뼈 부러뜨리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근데 그래도 짐승도 안 그래요. 그죠? 짐승도 자기 자식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자식을 품어줄 줄 아는데 인간이 악해지면은 짐승만도 못해지는 거야. 근데 자기 자식을 때려 죽여서 땅에 파묻고 이런 흉악한 짓들을 왜 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아주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에 모든 나무 열매들 다 마음껏 따먹어도 되고 이 모든 것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명령을 했어요. 다만 그 가운데 한 나무 열매만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맛있는 나무 열매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 열매였어요. 선악과. 그 선악과는 하나님이 먹지 마라. 예, 이것을 따먹으면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럼 이 열매에 무슨 독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우리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일주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그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님의 것은 하도하면 안 돼요. 일해도 안 돼요. 그날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죠? 그게 바로 선악과의 의미예요. 이 선악과의 의미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건 건드리지 마라. 근데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막 요새 어기고 있어요. 그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사랑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어기고 요새는 뭐 남자와 남자가 막 결혼하고 있다고 막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범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죄를 짓다 보니까 인간들이 사는 삶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왜 죄를 짓게 되느냐? 이게 나와봐요. 우리 6학년이 5학년. 우리 6학년 올라가죠? 5학년 5학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따가 내가 하나 줄 테니까 저 꼭 잡고 이 손을 꼭 잡고
요즘은 안 돼. 요즘은 큰일 나는 거야. 요즘 폭발 투자. 꽉 잡아. 자, 이거 보세요. 자, 이제 보세요. 안 됐어요. 들어가세요. 바로,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이 뱀이라는 놈이 나타나요. 뱀은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 이 뱀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이 뱀이 말할 때 뱀의 말을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걸 따먹어. 그러면서, 뱀 하나님은 이거 먹지 마. 그랬는데, 괜찮아. 따먹어. 먹으면 죽는데, 안 죽어. 먹으면 멍청해지는데, 아니야. 똑똑해져. 먹으면 안 되는데, 괜찮아. 이게 마귀의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행복해져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죄를 짓고 사는 이유는 바로 이 마귀 때문에. 이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와서 속삭일 때, 야, 너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돼. 그러는데 마귀 뭐라 그래? 괜찮아. 엄마한테 막 대들어. 막 그러는 거야. 야, 너 공부 잘해야 돼. 그러는데도 마귀 뭐라 그래?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놀아. 게임해. 엄마가 와서 밥 먹어.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밥을 먹어야 되는데 게임하고 앉아있어요. 밥 안 먹어. 그러니까 안 먹어. 그래서 게임만 해. 그럼 이 다음에 공부 잘할까? 멍청해질까? 멍청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의 말을 듣는 게 이게 불행의 시작이에요. 근데도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마귀가 속삭이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 뭐라고 그럴까? 야! 담배 피워. 그럴 거야, 그죠? 담배 피면 안 되는데, 병 걸리는데, 괜찮아! 맛있어! 그럴 거예요. 또 술 마시고 술 마셔! 술 마시면은, 예? 멍청해지는데, 되시는데, 근데 마귀도 뭐라고 그래요? 괜찮아! 술 안 마시면 멍청해야 되는 거야. 또 거짓말을 해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또 사고 해가지고 죽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는 말대로 하면은 망하게 돼 있어요. 마귀가 하는 말대로 하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마귀가 하는 말대로 하면 불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마귀가 꼭시니까 이거 먹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해서 다 먹고 시작했어요. 망냥냥. 그래가지고 다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을 그래가지고 이 마귀는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인간들이 그 다음부터는 이 마귀가 주인 노릇을 하게 시작된 거예요. 마귀가 마음속으로 쑥 들어와가지고 드디어 사람의 마음속을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이 마귀가 지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 그래서 야, 이제부터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내 거야. 같이 나눠먹으면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같이 나눠주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혼자서만 행복하게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놀란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하고 독일의 국민총생산이 똑같구만. 근데 독일은 다 행복하게 평등하게 사는데 우리나라는 부자는 잘 살고 가난한 사람 못 살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서 그래. 욕심이 있으니까 가진 자는 힘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가진걸 뺏는 거예요. 내놓을 거야 안 내놓을 거야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막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뺏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가족이 되는 거예요. 상호가족. 우리나라에도 이제 상호가족이 엄청 많잖아요.
또또또또또 그러면서 참고가죠. 팁 없는 사람들은 구멍 속에 숨어가지고 자랐다 또또또 그러니까 요새 제일 어린이들에게 유명한 노래가 상어가족이야. 옛날에 뭐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그런 노래 아니야. 나비야 나비야 이미 놀라고 놀아 안 불러. 요새는 어? 나는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이런 노래 부르고 상어가족 나중엔 아보가족도 나올 거야. 아보가족 이게 뭐냐면 힘 있는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칼에 의해서 당하고 나면은 분해요 안 분해요? 칼에 찔려서 피를 많이 흘리거나 분하니까 이제는 복수심이 마음속에 가득히 있는 거예요. 내가 복수할 거야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가는 거예요. 복수할 거야. 그래가지고서 사람들이 더 무시무시한 무기를 또 개발해요. 그래, 멀리서 남을 공격하는 걸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김정은이는 맨날 무만 쏘고 앉아있어요. 미사일만 쏘고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미사일 쏘면은 뭐 돈이 나와, 떡이 나와. 근데, 쏘다 보니까, 예. 안 되겠으니까 요새 와가지고, 예, 다시 좀, 예. 뭐 좀 먹을 건지 뭐더 먹을까 하고 나오죠. 근데, 이게 바로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 마귀가 지배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 마귀가 지배하면서 무서운 것을 만들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겁을 준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흉악한 것들을 자꾸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야! 청토스. 이거 할 것인가요? 이따가. 이따가. 예. 네, 그래요. 이따가. 그래서, 발도 만들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마음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도 여기 앉아. 그래서 예배 시간이 되는데 이러면 안 돼. 아니 저기 앉아. 네 자리. 자, 여기 봐. 이렇게 살다 보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지는 줄 아는데 로또 복권을 맞아서 한 번에 몇십억씩 탄 사람들이 행복해졌을까요? 더 불행해졌을까요? 불행해졌어요. 네. 몇십억씩 갑자기 딱 생긴 사람들이 거의 95%가 불행해져요. 왜냐면 그걸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허전해지면은 인간들은 뭘 찾느냐면 신을 찾아요. 신. 근데 그 신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죄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는 것은 뭐냐면은 우상숭배예요. 우상. 그래서 점을 치러 가게 되고 그리고 무당을 부르게 되고 그리고 손금을 보고 싶어하고 토정비결을 보고 싶어하고 그리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게 되고 그리고 음악을 만들어서 귀신을 찬양하는 귀신을 찬양하는 이게 우상숭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찾아요. 우리 어린이들은 하나님 대신에 누굴 찾는 줄 알아요? 아이돌을 찾아요. 아이돌. 네. 엑소를 찾고 트와이스를 찾아요. 그래서 애들이 마음속에
연예인들이 꽉 차여 있어요. 그리고 유행가 꽉 차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같이 앉아서. 근데 얼마 전에 그 샤이니의 그 멤버였던 가수 하나가 죽었죠? 샤이니가 맨 처음에 히트곡을 했을 때 맨 처음에 노래 불렀던 노래 무슨 노래인지 알아요? 루시퍼야. 맨 처음에 노래 불렀던 노래가 루시퍼야. 나는 루시퍼! 루시퍼가 뭔지 알아요? 마귀예요. 마귀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루시퍼! 그래서 그러더니 나중에 행복해졌어요? 불행해졌어요? 불행해졌어요. 그러니까 괴로워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나중에는 자살해서 죽었어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안 찾고 귀신을 찬양하고 귀신을 찾는 사람들은 반드시 불행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찾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길을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요 또 진리요 또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여러분들한테 길거리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럼 믿어야 믿어요? 안 믿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즐기고 행복하게 살까만 생각하지 하나님께 어떻게 갈까 고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 말씀이 귀가 따오니까 여러분들도 찬송이 많이 듣다 보면 성질 안 나. 너무 나잖아요. 너는 안 나? 목사님 아들이야. 근데 이게 예수님 말씀이 귀에 거슬리는 거야. 사람들의 마음속이 어두우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죠. 십자가에서 오빠가 죽여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걸로 끝났으면 역사는 끝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끝났다 그러면은 교회도 안 생겼어요. 3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네. 와, 부처도 죽고 아직까지 안 살아났어. 2700년 지났는데 마호메트도 죽은 지 2700년이 지났는데 아니 13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부활을 안 했어. 근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얘들아, 예수님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다 천국에 간다. 다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나를 믿어야 되는데 너희들만 믿지 말고 온 천하에 다니며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그 사람들도 다 천국에 올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세운 게 뭐냐면은 바로 교회예요. 교회. 따라서 하세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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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교회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예요. 교회는 좋은 거야. 이 교회를 세운 거야. 이렇게 교회를. 가나안 교회.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운 거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한테 오기만 하면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마음속에 나쁜 마귀 쫓아보내주시고 예수님 착한 마음 갖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다. 그러면 나쁜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들어온 마귀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이미 조상 때부터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께는 내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마귀가 엄마가 애들 뱃에서 정재기를 찾아갔어요.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럴 때에 쑥 들어온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안 나가서 우리를 괴롭히고 이걸 쫓아버리는데요. 예수 이름으로. 예,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는 게 그냥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기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고 있는 마귀들을 쫓아버리는 게 바로 신앙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모든 안 좋은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은 천국 가는 비행기가 되는 거예요. 비행기. 여러분이 미국을 가려면 수영해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미국은 수영해서 못 가요. 비행기를 타야 돼요. 비행기. 여러분들은 저 인천공항에 가서 그냥 비행기만 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8시간만 지나면 LA공항에 도착하면 미국이네. 그죠? 조금만 잠자고 일어나면 미국이야. 그걸 수용을 해서 가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갈 수가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천국 가는 비행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천국 가는 비행기인데 이걸 자꾸 통과해야 되는데 도중에 자꾸 떨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아니 나 교회 다니기 싫어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떨어진다고. 아, 나 이제 싫어. 나 이제 대학생 됐으니까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러면 안 돼요.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누가복음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인용극을 하려고 하는데 인용극을 잘 보는 어린이들만 나중에 이거 다 만들어 주겠어요. 원하는 걸 다 만들어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돈방석에 올라가 앉아있는 것처럼 돈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날마다 술을 마시고 좋은 고기를 먹고 그런데 이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동네에는 아주 가난한 지저지게 가난한 거지가 있었어요. 이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였어요.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얼마나 가난한지 온몸에 병이 들었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 배고파. 뭐라도 먹어야 할 텐데 여기 부잣집에서 맛있는 갈비 냄새가 난다. 나도 먹고 싶어. 맛있는 통신갈비. 아저씨, 부자 아저씨, 나 좀 도와주세요. 배가 고파요. 배가 엄청 고파요. 무지 고파요. 됐다 고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대로, 이대로 며칠만 지나면 굶어 죽을 것 같아요. 누구야? 나 좀 살려주세요. 배고파요. 아, 누구냐고? 아니, 웬 거지 같은 놈이야? 거지 같은 놈이 아니고, 거지예요. 뭐, 거지? 나사로 아니야? 네, 나사로예요. 나사로인지, 노사로인지, 우리 집에 넣어줄 밥은 없어. 빨리, 단디 가. 어? 단디 가서 얻어먹어. 단디 갈 힘이 없어요. 그런데도 죽을 힘을 다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밥을 주세요. 예. 야! 너한테 줄 밥이 어딨어? 지금 잔치 중이야. 그러니까 잔치 다 끝나면. 네, 잔치 다 끝나면 먹을 밥을 주시겠다고요? 아니, 그 먹던 밥을 전부 개한테 줘야지. 네, 짠, 그놈은 개맛도 못해요. 그럼, 너 같은 거지가 날마다 우리 집 앞에 오면 손님들이 다 끊어져. 빨리 집에 가. 그럴 수는 없어요.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라고? 예. 그럼 죽어. 예, 예. 죽으라고요? 저 산에 올라가서 새끼줄 하나 가지고 가서 나무에 매달아. 그리고 목에도 매달고. 그리고 뚝 떨어지면 죽을 거 아니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 지옥 가요. 안 돼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는 아무 소망이 없지만 죽어서 저 천국에 가면 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믿어요.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야, 천국이 어디 있어 이놈아? 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요. 야, 이놈아. 지옥이 어딨어요? 이 바보 멍청이. 에이!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정말 죽은 다음에 하느님 나라에 가고 싶으면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지옥 가면 얼마나 무거워, 뜨거운 줄 알아요. 야, 지옥이 뭐 뜨거워? 찜질방이야, 뜨겁게. 찜질방이 뭐가 뜨거워요? 더 뜨거워요. 사우나탕이야? 사우나탕보다 더 뜨거워요. 얼마나 뜨거운데? 잘 보세요. 얼마나 뜨거운지. 지옥이 얼마나 뜨거우냐면 거기 가면 견딜 수가 없어요. 어디 아파? 왜 그래? 지옥 가면 안 돼요.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아저씨,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아, 이 녀석이? 아, 거지 주제에 이 동네에서 제일 돈 많은 나를 전도하려고 해? 야, 이봐. 네 꼴이나 한번 잘 봐라. 예수를 믿으려면 왜 이렇게 거지같이 사냐? 아, 난 예수 안 믿어도 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를 믿는 놈이 왜 이렇게 거지같이 살아, 이놈아? 나 그런 거 안 믿어.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면 나중에 지옥 가서 후회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좋게 말하는데 지옥 아 천국 가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 이놈이 좀 매주 맞아야 돼, 이놈아. 왜 그러세요, 갑자기? 거지들이나 믿어. 나는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런 거 안 믿어도 돼. 내가 왜 그런 걸 믿어? 에이 그런 거 에이 퇴 집 뱉지 말아요. 두려워요. 두려워요. 내가 비록 지금 거짓지만 나중에 중국에 가면은 난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아니, 아직이 뭘 달라져, 이놈아. 자, 그놈이, 그놈이. 에이, 퇴! 들어, 에이, 들어. 어이, 지러워. 침을 뱉고 그래. 그래도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을 거야. 예수님, 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신 걸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나사로는 이런 돈이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이 나사로는 이제 병이 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었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내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죽었을 때 하늘나라에서 천사가 내려왔어요. 나사로야. 누구세요? 나에게 천사다. 그렇다. 너와 함께 천국으로 가자구나. 천국? 내가 천국을 갈 수가 있다고요? 그래. 너를 천국에 데려가려고 이렇게 내가 오지 않았느냐?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행복한 곳이지. 그리고 거기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리고 괴로움이 없는 곳이. 배고프지도 않아요? 배고픔도 없지. 자, 너와 함께 천국으로 가자. 네. 와, 천국을 가다니. 와, 꿈같아, 꿈같아. 이렇게 하여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어서 또 이 부자도 늙어서 고혈압에 갑상선 항진증 그리고 간경화증 그리고 심근경색에 뇌졸중이 겹쳤어요. 그래서 죽게 되었어요. 내가 죽다니. 내가 죽다니. 이건 말도 안 돼. 이 많은 돈을 수백억이 되는 돈을 제대로 써버리도 못하고. 내가 죽다니. 안돼. 살았던 사람들은 자녀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야. 그래, 너와 함께 지옥에 가기야. 손맞춤이라. 자, 너와 함께 가자. 나 가기 싫어요. 내가 왜 지옥을 가요? 나 지옥 가기 싫어요. 나 무서워요. 나 지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지옥이 있는 줄 내가 어떻게. 일어나. 안 돼. 나 지금 가기 싫어요. 내가 지금 못 나가요. 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가기 싫어요. 그래도 가야 해. 자, 아무래도 수동적으로 맞아야 되겠구나. 내가 일단에 거지를 그렇게 때렸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매를 맞게 되었구나. 안 돼요. 이렇게 말할 때 가야지. 따라와. 안 가요. 아니, 이러네. 따라와.
죽어요. 안 돼요. 이렇게 이 불쌍한 부자는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으로 가게 되었어요. 지옥에 있는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지요. 아, 눈이 펄펄 내리고 있었어요. 눈이 펄펄 내리는데 아,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고 말았어요. 만약에 가면 전국에 간 나사로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또 지옥에 들어간 부자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우리가 잠깐 동안이나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천국에 들어간 나사로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낙원에서 맛있는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으며 행복하게 살게 되었어요. 와, 오 예, 와, 오, 천국은 너무 아름다워. 오, very good, wonderful, beautiful, unbelievable. 너무너무 아름다워. 아, 천국은 너무 행복해. 아, 따뜻해. 춥지도 않고. 와, 그리고 먹을 것도 엄청 많아. 와, 저거 다 꿈짜래, 꿈짜래. 날마다 조금만 따 먹어도 괜찮아. 그리고 저건 아무리 먹어도 똥을 안 싼대. 나사로야, 나사로야, 그동안에 참으로 고생이 많았다. 아저씨 누구세요? 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맞았다. 내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아, 아브라함 아버지 안녕하셨어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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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근데 여기가 천국이 맞아요? 그렇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름다운 천국이란다. 와, 천국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와, 너무 좋아요. 근데 아브라함 아버지, 왜? 근데 천국이 좋긴 한데 컵라면은 어디서 사서 먹어요? 컵라면을 왜? 아, 배고프면 컵라면 사 먹어야죠. 홈플러스나 이마트는 어디 있어요? 천국에는 홈플러스나 이마트가 없어요. 어? 그러면 컵라면 못 사 먹겠네. 컵라면 목에 안 좋아요. 그거 먹으면 속도 안 좋아요. 전국에서 이제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는 거야. 와, 과일이 엄청 많아요. 이것은 아주 한 개만 따먹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과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한 개만 따먹어도 죽을 때까지 배가 안 고파요. 와, 와. 그리고 아무리 많이 따먹어도 배가 안 터져요. 와, 정말 저걸 막 따먹어도 괜찮아요? 그럼, 전국은 모든 것이 다 공짜란다. 우와, 여 천국에서 저렇게 맛있는 걸 따먹고, 그리고 저기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강물에서 막 수영을 해도 괜찮아요? 그럼, 저 강물은 1년 내내 들어가서 수영을 할 수가 있단다. 밤에는 수영 못 하잖아요. 전국엔 밤이 없어요. 네? 밤이 없어요? 겨울에도 수영 못 하잖아요. 전국엔 겨울이 없어요. 우와, 그러면 항상 따뜻해요? 그럼 날마다 수영을 할 수가 있고 날마다 저 아름다운 생명수방에서 목욕을 할 수가 있다. 와, 근데 사람들이 막 수영을 하다가 막 물을 마셔요. 더러워요. 왜 더러워? 수영을 하다가 막 오줌도 싸고 그럴 텐데 저거 마시면 위험해요. 그건 네 생각이고. 전국에서는 또 오줌을 안 싼단다. 그리고 중국에서 더러운 것이 없어요. 병증이 없어요. 와, 정말이에요? 그래서 아프지도 않고 그리고 다치거나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다는. 그럼 병원도 없는 거예요? 그럼 봐라, 병원이 있나 없나 봐라. 오, 정말 병원이 하나도 없네요. 약방도 없어요. 감기도 안 걸려요? 감기도 안 걸려요. 기관지염도 안 걸려요? 기관지염도 없어요. 와, 그러면 아토피도 없어요? 아토피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천국에서 내가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몇 년 동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몇 년 동안 살 수 있을 것 같아? 100년이요. 에게게. 겨우 100년. 그러면 1000년이요. 에게게. 겨우 1000년. 그러면 100만년이요. 에게게. 겨우 100만년. 우와, 100만년도 에게게예요? 그럼. 그럼 도대체 이 천국에서 내가 몇 년 동안 살 수 있어요? 잘 봐라. 천국에서는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그리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 거야. 재밌어요. 시작. 영원히 아이고 신나 이 천국에서는 이렇게 영원토록 죽지도 않고 행복하게 사는 거야. 와, 예수님 믿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예수님 믿기를. 자, 그러면 나를 따라 이제 천국 구경만 하자. 천국에는 에버랜드보다 그리고 서울랜드보다 그리고 또 롯데월드보다 더 재미있고 더 아름다운 것이 수만 수십만 개가 넘어요. 자, 닭근자야 입장료가 없어요. 자, 나와 함께 전국 구경을 가자꾸나. 근데요,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뭔데? 우리 동네에 불만 부자가 있었어요. 있었지. 근데 그 부자는 어디 갔어요? 천국이 아무리 봐도 안 보이잖아요. 분명히 나하고 같은 날 죽었는데. 그 부자는 이곳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 갔어요? 지옥까지. 와, 지옥에 한번 가보면 안 돼요? 아, 거길 뭐하러 가? 그거 끔찍해요. 그래도 한 번만 보게 해줘요. 아니, 이 좋은 천국을 봐야지. 왜 끔찍한 지옥을 보겠다는 거야? 한 번만 보게 해줘. 아니, 천국 구경을 가자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휴, 참. 거참 이상한 놈이 들어왔구나. 그렇게 천국 구경을 하고 싶으냐? 예, 천국 구경하고 싶어요. 아니, 지옥이요. 말이 잘못 나왔어요. 지옥 구경하고 싶어요. 그래, 지옥 구경을 그렇게 하고 싶다면 딱 10분만 보여주겠어요. 아, 10분? 아, 정말이에요? 그래. 네, 여러분들도 보고 싶어요? 네. 네. 그렇다면 딱 10분만 볼 테니까 절대로 나중에 지옥 가면 안 돼요. 네. 좋다. 아, 그럼 나를 따라오도록 해라. 예, 알았어요. 이기라야, 나사로는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지옥을 구경하러 가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지옥은 어떠한 곳인가? 우리 한번 지옥이 어떠한 곳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이 지옥은 아주 끔찍하고 그리고 무서운 곳이었어요. 여기저기서 비명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너무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불이 벌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정국에 왔어요. 근데
좋은 것 먹을 것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고 목 말라 죽겠어. 나 좀 살려줘. 아브라함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안 된다. 지옥과 천국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커다란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리 천국에서 지옥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올 수도 없느니라. 아,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찍어서 내 혓바닥에 떨어뜨려 주세요. 안 된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다고 내가 몇 번 말했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두들겨 팼잖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때 나서로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평택에 보내주세요. 아니 평택에는 왜? 나사로를 평택에 안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교회를 나가게 해주세요. 가나안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뜨거운 지옥에 오지 않을 거예요. 제발 나사로를 안중에 보내주세요. 안중에. 그런 생각은 안중에도 없다. 이 천국에서 비록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안중으로 간다 할지라도 안중 사람들이 믿을 것 같으냐? 믿지요, 믿지요. 죽은 다른 사람은 믿지요. 아닙니다. 지금도 평택과 안중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어서 목사님과 사모님, 전도사님들이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분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비록 죽은 자가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지 아니하리라. 아, 예, 믿을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절대로 믿지 아니하리라. 자, 나사로야, 이제 지옥 구경을 다 했다. 더 보고 싶으냐? 아, 이제 됐어요. 보기 싫어요. 끔찍해요. 징그러워요. 무서워요. 정말 끔찍해요. 그럼 이제부터 천국 구경을 하겠느냐? 예, 천국 구경하러 가요. 맛있는 것부터 먹고요. 그래, 가다가 생명관을 먼저 따먹자구나. 가, 가자. 나도 생명관 하나만 던져주세요. 내가 왜 이 무서운 지옥에 들어오게 된 거야? 내가 왜 마음같이 예수님을 안 믿은 거야?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